네, 관입니다. 아, 오늘은 양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 양띠분들 올해 무지하게 바쁜 시기, 그리고 재물운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양띠분들의 원래 좀 착실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띠분들 올해 괜찮습니다. 91년생. 32살.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조금 미래를 두고 위한 투자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무리한 투자는 좀 안 좋아요. 무리한 투자는 좀 안 좋고, 귀인이 오시는데 그 귀인이 선배가 될지 후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귀인이 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귀인이가 그런 분들 놓치지 않고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 또 연애운, 이분들 연애운 32세 연애운 굉장히 좋으신데, 여자가 많이, 남자분이시라면 여자분들이 많이 보이고, 남자 또 반대도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연애운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너무 저울질하시면 두 분 다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분만, 꼭 한 분만 선택하셔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하는 만큼 성과도 낼 수 있을 것 같고, 공부하시는 분들 뭐 시험 공부, 시험이라든지 뭐 자격증 공부하셨던 분들, 올해 굉장히 좋으니까 준비하셔가지고, 시험 준비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공부가 운이 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또 노력한 만큼 성과도 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금전하고 직장 다니고 계신 분이라면 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나 확장이랄지, 자영업 하시는 분은 확장 같은 거는 조금 무리수 두시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9년 44세. 일부는 하시던 일이 조금, 작년이나 재작년에 굉장히 힘드셨어요. 이 44세 양띠분들이, 79년생 분들이 굉장히 힘드셨기 때문에, 올해는 하시던 일보다 다른 일을 좀 시작하는 그런 기가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출도 조금 많으세요. 지출도 많고, 하지만 애정운에 대해서는 부부관계라든지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준비가 안 되면 힘들 수 있어요. 꼭 시작하시기 전에 꼭 철저하게 앞뒤 다 알아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 손해를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띠 79년생 분들이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서 주변의 지인의 말들을 안 들어요. 그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 분들이 귀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옆에서 누가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면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7년생, 56세. 문서가 보이니까 문서 운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이분들이 문서 운은 들어와 있는데, 문서,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는 시기이긴 한데, 그게 좀, 오지랖을 조금 많이 부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지랖을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고, 이분들, 술. 오신분들 술. 스트레스. 스트레스 위한, 또 간 쪽으로 좀 많이 아프거든요.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꼭 한번 체크 한번 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크게 후회할 수 있으니까. 또 아까 말했듯이 오지랖으로 오는 운기를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런 운기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7년생 이게 됐고, 68세
55년생. 이분들은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관리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건강관리 정말 많이 신경 쓰셔야 되고 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건강관리 많이 신경 쓰시고 술이나 담배 계속 있으면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가 좀 들어오긴 한데 남을 도와주려다가 자기가 크게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누굴 도와주더라도 한번 꼭 생각해서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도 선생님 양태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